경희궁 카이입니다. 오늘 정말 특이한 기체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뭐 가지고 온게 아니죠. 저한테 배송이 왔습니다. HGLRC라고 이런 드론 부품이나 완제품, 커스텀 완제품 드론을 만드는 회사가 있는데요. 그곳에서 만드는 롱레인지, 그러니까 HGLRC가 요 회사고 여기서 만드는 이제 롱레인지 모델이 있습니다. Built for Long Range라고 써져 있죠. 이 브랜드, 롱레인지 브랜드를 레콘이라고 하더라고요. 레콘 FPV라고 이제 HGLRC에서 만드는 롱레인지 드론들의 브랜드 레콘인데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거는 그 레콘의 레콘 Y6라는 기체예요. 자, 이 그림만 봐도 모양이 진짜 특이하죠.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어떻게 보면 Y자가 아니라 T자처럼 생겼습니다. 모터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달려 있어요. 그래가지고 Y6입니다. 원래 네개 아니야, 들어오네? 그치. 원래 모터가 네 개가 달려 있어서 영어로는 드론을 뭐라고 부르냐면 쿼드라고도 불러. 쿼드콥터. 쿼드가 네 개라는 뜻이잖아. 그래서 이 Y6를 캡틴 드론인가? 거기에서 이 Y6를 리뷰를 하면서 이 쿼드가 정말 마음에 든다 이런 말 하니까 댓글에 제발 이거 보고 쿼드라고 하지 말아라 이런 코멘트를 하더라고요. 예, 이 드론은 쿼드콥터가 아니죠. 여섯 개가 달려 있으니까. 여섯 개면은 뭐지? 헥사코트인가? 쿼드인가? 근데 예. 그러면은 드론이 아닌 거 아니야? 아, 드론은 맞아. 드론이라는 말은 모터가 네개 달려 있는 걸 드론이라고 하진 않거든. 근데 특히 4개 달려 있는 드론을 쿼드콥터, 그래서 그냥 쿼드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6개 달려 있으니까 쿼드는 아니죠. 예, 이 드론 너무 신기해서 저 이게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꼭 구매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 Y6의 완제품은 제가 거의 보기는 힘들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천 크루즈라는 분께서 이거를 직접 설계를 해가지고 만든 자작 Y6는 있었어요. 그 컨텐츠도 링크에 걸어 볼게요. 그 컨텐츠를 보고 저는 이제 Y6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갖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 바로 언박싱 해보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한 기체입니다. 카메라도 달려있는데? 이거는 이제 아빠 근데 좀싼 걸로 살려고 아날로그 카메라가 달려있는 걸로 샀어. 원래 여기 요 그림에 있는 거는 그 DJI의 그 O3라고 디지털 카메라로 달려있는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예, 지금 제가 구매한 것은 그 아날로그 버전입니다. 수신기는 ELRS 버전으로 샀고요. 짠! 오!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라! 짠! 되게 완전 특이하게 특이해. 생겼지? 나 오! 근데 왜 하나님 생각나? 아, 하나님 생각, 그렇네. 십자가. 아드님이 크리스천이라 이걸 보고 십자가가 생각이 났다고 하네요. 그렇네. 이거 뭔가 이 드론 자체가 홀리한 느낌인데? 그리고 보면은 여기 원래 못 박혀주고 셨는데 이게 못 깎고 그렇네. 여기 보면 여기만 혼자 짰고. 그렇네. 예. 이거 그런 측면은 저는 전혀 생각 못 해봤는데 아들이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를 알려줬습니다. 제가 출시되고 얼마 안 돼서 구매하려고 했는데 캡틴 드론 이분이 유튜브에 올리면서 설명을 해줬더라고요. 이게 처음에 유튜버들한테도 리뷰 요청이 갔는데 리뷰 요청을 하고 난 이후에 리뷰를 홀드해 달라고 했대요. 그 이유가 HGLRC에서 요 ESC F가 합쳐져 있는 이 올인원 칩이 여기 들어가 있거든요. 이 올인원 칩은 근데 다른 올인원 칩이랑 진짜 완전 다르죠. 왜냐면은 여기는 ESC에서 모터 6개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지금 3개씩 6개, 638, 18군데에 요게 납땜이 돼 있죠. 모터로 가는 게.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올인원 칩하고 다르게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근데 이것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이거 고장 났을 때 진짜 난감하겠네, 부품 구하기가. 뭐 하여튼 좀 그런 문제는 있네요. 근데 하여튼 요게 요 올인원 칩 생산 자체가 너무 밀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 생산이 안 돼가지고 요걸 중단해 달라 요런 요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한 거는 아날로그 버전입니다. 여기에 그냥 요 아날로그 VTX가 달려 있죠.
근데 저는 요거를 O3로 다 바꾸려고 해요. 이게 원래 O3 버전으로도 나와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카메라가 O3 장착하기 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요그 VTX도 제우스라고 HGLRS의 VTX 브랜드인데 뭐요 정도 되는 VTX면 상당히 좋은 VTX이기 때문에 요 VTX는 제가 딴 아날로그 기체에 쓰고 이 기체 자체는 저는 바로 O3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그래서 여기 안테나도 여기에다 딱 넣으면 되니까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여기에 장착하기도 그 마운트 홀도 적당히 좀 마련이 돼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제가 변환하는 키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환 키트를 해가지고 O3를 장착해서 이렇게 날려볼까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모터가 6개 있으니까 프로펠러도 6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프로펠러가 5인치 기체인데 프로펠러가 특이하게 생겼네. 5인치 프로펠러 보통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GLRC에서 달아놓은 모터가 그런 모터가 아니네요. 이렇게 돼 있는 모터네요. 프로펠러 호환성도 떨어져서 프로펠러도 더 사야 되네. 아, 요것도 문제네. 그래서 어쨌든 프로펠러를 그 대신에 좀 많이 넣어줬네요. 그래도 셋, 넷다, 여섯, 일곱, 여덟. 두 개의 여분을 줬습니다. 총 8개 프로펠러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레콘 FPV의 브랜드 요 엠블렘들이 들어있습니다. 여기 여분에 뭐 다른 필요한 부품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아, 여분이 아니네요. 이거 프로펠러 그냥 장착하는 나사들이 들어있네요. 요거 나사로 장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카메라 마운트. 요게 GPS가 기본 장착되어 있는 게, M100 미니가 장착되어 있네요. M100 요 GPS는 괜찮은데, 요 미니 GPS가 성능이 어떨지 상당히 궁금하네요. 수신기는 작을수록 확실히 GPS 성능은 많이 떨어지는데, 그 성능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게, 배터리가 요 밑에 장착해야 돼요. 요것도 특이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패드가 배터리를 이렇게 장착하게 돼 있더라고요. 요것도 참 흥미롭네요. 요거를 여기에 그리고 요렇게 해서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끔 요렇게 놨습니다. 요 타투 배터리를 쓴다 이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연결을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상당히 흥미로운 기체입니다. 아, 이거 O3로 그 변경하기 전에 한번 날리는 것까지만 집에서 살짝 날리는 것까지만 하고 그러고 O3 변환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생각해보니까 풀업도 꼈다 뺐다 하기가 쉬워가지고 그렇게 해도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니까 우선 ELRS 버전을 샀으니까 제가 ELRS 바인딩을 해야 됩니다. 간단히 그러면은 ELRS 바인딩부터 바로 해보겠습니다. 바인딩 프레이즈만 입력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설마 제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서 ELRS 바인딩 하는 방법 알려주세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없으시겠죠. 제 채널의 메인 컨텐츠가 ELRS 바인딩 하기 인데 그거는 뭐, 제 채널에서 아주 쉽게 찾으실 수 있습니다. 수신기가 여기 있거든요. 이 수신기의 색깔이 바뀔 때까지. 예, 여기에 보시면은, 여기에서 와이파이 켜면은, 여기에 익스프레스 LRS RX가 있고요. 이걸 연결하면은, 요거 색깔이 바뀌었을 때, 수신기 색깔이 바뀌었을 때, 연결을 하면은, 예, 요 페이지가 나오고, 여기에서, 이게 버전이 3.0.1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제가 쓰는 게 여기 바인딩 프레이즈 넣고 그 다음에 세이브 앤 리무트 하면은 끝났습니다. T20 요 T20 리뷰 영상도 언박싱 리뷰 영상도 제가 찍어놨는데 요새 편집을 제 속도를 못 따라가고 있는데 아 요것도 요새 상당히 마음에 드는 그 조종기예요. 예, 여기 하고 지금 바인딩이 돼 있으니까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짠. 예, 연결이 됐죠? 예. 오, 잘 돌아가죠? 예, 베타플라이트 세팅이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보고 프로펠러를 장착하겠습니다. 여기로 빼놨네요. 여기에
베타플라이트 연결하는 포트를 여기에 잡아놨습니다. 이것도 되게 궁금해요. Y6의 베타플라이트 설정은 어떻게 돼 있을까? 연결. 연결이 돼 있죠? 오, 이거 봐. 오, 되게 특이하게 모양이 이렇게 나와. 오, 재축축 초기화하고 가속도계 교정하면은 됐죠? 재축축 초기화 하면은 이렇게 생긴 걸로 나오네요. 이렇게 모터가 예. 오, 이거 되게 재밌다. 이렇게 Y6 모형으로 베타플라이트 나오고요. 지금 모드가 어떻게 세팅되어 있는가 보면은 OX1에 아밍 돼 있고요. OX2, OX3에 왜 다 앵글 모드를 두 개를 해놨지? 예, OX2에 앵글 모드만 제가 잡아놓겠습니다. 그다음에 Fail Safe도 걸어놨네. 좀 특이하게 해놨네요. 이거 Fail Safe 저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GPS Rescue만 OX3에 잡고 제가 뭔 소리 하는지 잘 모르시겠다 그러면은 저의 왕초보를 위한 GPS Rescue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비퍼는 옥스4에 넣어놨고, 예. 그리고 플립 오버 애프터 크래쉬도 해놨네. 이게 필요할까? 이거 잘 모르겠네요. 오, 이거 모터 이거 Y6 1, 2, 3, 4, 5, 6 이렇게 돼 있네. 아,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전원을 넣고 한번 이 상태에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보시면은 1번 모터가 요거네요. 요거 1번 모터 돌리기. 1번 모터 요거 잘 돌아갑니다. 2번 모터 요거 예, 잘 돌아가고요. 3번 모터 잘 돌아가고요. 4번 모터 예, 여기 잘 돌아가고, 5번 모터 잘 돌아가고요. 6번 모터 여기 잘 돌아갑니다. 방향 다 맞고요. 예, 아, 참 흥미롭네요. 예, 그래서 요거는 지금 또 다시 빼주고, 왜냐면 VTX가 엄청 뜨거워져. 그러면 이거에 맞춰서 한번 그 프로펠러를 장착을 해 보겠습니다. 프로펠러를 장착을 하고 나면은 요걸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를 잘 봐줘야 되거든요. 모터 방향을 여기 요거로다가 잘 체크를 하고 요거 해 보겠습니다. 아. 아빠가 그게 너무 궁금해서 집에서 살짝 날려보려고. 원래는 항상 그러잖아. 여의도 같은데 가가지고. 그치. 근데 원래 집에서도 살짝 날리긴 해. 왜냐면은 소리나 이런 거 테스트 해보려고. 예, 요게 좀 있네요. 요거를 장착을 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서 이렇게 해서 지금 한번 살짝 날려보겠습니다. 예, Y6 한번 살짝 띄워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일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서
예, 뭐 집에서 할수 있는 건 사실 이 정도가 다죠. 아, 예. 진짜 너무 궁금하네요. 이거 진짜 나 주말까지 어떻게 기다려? 이 영상은 그냥 여기서 여기까지만 하고 1편으로 편집해서 올리고 비행편은 별도로 올리겠습니다. 너무 재밌어서.